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후보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. 수백 대 단기 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하고 연령과 지역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 이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0대가 다 찼으니 50대나 60대로 응답하라. 구례읍이 찼으니 다른 면으로 참여해달라.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당시 한 SNS 단체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. 170여 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여론조사 응답자가 연령과 지역을 속이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.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 연령이나 지역별 응답자 수를 제한하는데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.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대가 찼는데 30대라고 제가 전화를 받고 버튼 누르면 거기는 이제 증답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됐던 것 같아요. 순천에서는 수백 대의 집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500대의 단기 전화를 30여 대의 휴대전화로 착신시켜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려 했습니다. 한 명이 최고 10번 이상 중복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한 예비 후보가 갑자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처음에 고발된 이후에 30명이 넘었잖아요.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2번 이상 응답한 거를 죄로 잡거든요.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례군수 후보 측근 43살 조모 씨와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장 57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